오늘은 마추픽추 가는 날이어서 짐 다 들고 버스 타는 근처 카페에 왔습니다. 이거 먹고 이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엠파나다 시켰습니다. 아, 맛있겠어. 맛있었으면 좋겠다. 엠파나다. 생각보다 갑자기 검은색이 나와서 놀랍네. 아, 맛있어. 많이 맛이 안 나. 그래? 이 맛을 더. 아, 라떼 맛있다. 너무 맛있다. 먹어볼래? 카레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마추픽추 가기 위한 기다리는 곳에 왔어요. 이렇게 차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잘 되어 있어요, 안에. 그래서 여기서 쉴 수도 있고, 여기서 미리 와서 기다려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와이파이도 잘 됩니다. 여러분,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라파스에서 쿠스코로 넘어올 때 우리가 안 받은 거지? 못 받았거든요. 칠레에 넘어오는 도장을 몇 건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리고 거기 선생님이 이제 도장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도장을 달라고 했는데 아니 괜찮아 가도 돼 이래서 도장을 안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칠레를 나가려고 하니까 저희가 입국 도장이 없어서 졸지에 미리 복자가 된 거예요. 출국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해결 방법은 다시 볼리비아 국경 도시로 가서 다시 이민국에 가서 도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희는 시간이 없는데 이미 오늘 막 마추픽추 투어도 이미 다 돼 있고 근데 한국으로 갈 출국날은 또 다가오니까 시간이 막 어떻게 하다가 같이 여행하고 있는 수언니가 이제 이민국 오피스를 찾아서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장정이었습니다. 어쨌든 해결을 해서 다행이다 그 말이고 꼭 국경을 넘을 때는 무조건 도장을 꼭 받아야 되는 쫄라서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한 이거는 원래 엄청 이례적인 일이어서 해줄 줄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침에 오전에 이런 일을 하고 저희는 이제 마추픽추를 가려고 인카리에 사무소에 왔습니다. 기차 타고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안녕. 네, 요 아이를 타고 갑니다. Hay que hacer check-in, por favor, en la oficina. Ya tenemos el. Sí, hay que pasar. 이제 이 밴을 타고 오얀타이 탐보로 먼저 갑니다. 오얀타이 탐보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마추픽추가 있는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라는 역으로 갈 거예요. 진짜 멋있는 뷰가 나와서 잠깐 내렸다 간대요. 짱이다. 와, 대박이다. 이렇게 팔고, 와, 저기 뷰가 진짜 멋있어요. 와, 와, 대박. 너무 멋있다. 스위스 같기도 해. 여러분, 뒤에 뷰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와. 쟤네 라마인가? 너무 귀엽다. 이게 뭐지? 빨라. 어깨에 라마? 아, 알파카. 아, 라마? 아, 쟤가 라마고, 얘는 알파카네요. 오, 귀여워. 알파카야. 뭐야? 안 무서운데? 알파카야.
여러분, 저는 이제 벤을 타고 오얀타이탄부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마추픽추가 있는 인근 도시 아구아스칼리엔테스로 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기 인카레일에 있는 웨이팅룸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 기차를 타야 되는지 알려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저희는 라운지에서 충분히 쉬고 이제 인카레일 타러 갑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r attention please. We inform you that in a few moments we'll be arriving to Machu Picchu. 여러분, 저희는 방금 내렸고요. 이제 호스텔 찾아갑니다. 와, 오, 뭐야, 너무 멋있어. 페루가 페루하네 진짜. 와, 옆에 맛있는 데도 많네. 좀 이따 우선 가방부터 내려놓고 나올게요. 밥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호스텔 킬라. 사람이 없네. 여러분, 마추픽추 마을에 있는 첫 숙소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있고요. 화장실도 한번 봐봐야겠다. 괜찮아. 이렇게, 오, 깨끗하네. 여러분, 저희는 마추픽추에 잘 도착을 했고, 우선 너무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녀올게요. 고생했어요. 치킨이랑 피자 시켰어요. 아, 오케이. 어, 뜨거, 너무 뜨거. 어, 뜨거? 나 맛있다 여기. 이거 봐봐, 대박이지? 맛있다. 치킨 맛있어. 치킨 맛집이야. 와, 맛있다. 여기 마추픽추가 맛집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여기 저희 좀 성공한 것 같아요. 완전 한국 치킨 맛. 나만 웃겨. 이게 남미 감성인가 봐. 여기서 거의 가는 버스 티켓을 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추픽추로 갑니다. 지금 아침 10시 입장이어서 지금 빨리 좀 서둘러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짐 싸느라고 조금 늦어진 것 같아서. 저희는 10시 입장이라서 지금 10시 입장을 위한 버스, 마추픽추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슬아슬해.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입장하기 전에 꼭 화장실을 들려봐야 돼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입장권 검사를 하고, 입장권 검사는 안 했어. 여권 검사만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진짜 높아요 여기가. 이런데 지금 공중도시를 했다는 거잖아? 아, 지금 우리가 마추픽추 안으로 들어온 거네. 그냥 바로 이게 시작이네요. 우리는 셀킷 1, 2, 3, 4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가는 길이 이거밖에 없네 어차피. 여러분, 여기가 원웨이라서 한번 간 길은 뒤로 백 못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즐기고 올라가야 돼요. 되게 멋있다. 그냥 버스 딱 내리면 바로 마추픽추 시작이 돼요. 제가 지금 마추픽추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삶의 터전 안에. 터전 나왔어. 그니까 제가 정말 높이 있는 게 실감이네. 사람들이 사진 엄청 많이 찍네. 여기서 찍자. 우리도 줄 서서 찍어야겠네. 와, 진짜 멋있다. 저 사진 찍으면 멋있을까? 찍고 싶어? 아니면 가볼까? 나는 저기서 찍을 거야. 거기? 포토죠? 옆에 올라가 봅시다. 더워. 너무 덥다. 말이 되나요? 소름 돋아. 이거 잉카 얼굴이잖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산 있잖아요. 이게 뒤집으면 잉카 얼굴처럼 보인대요. 봐보세요. 이렇게 얘가 코, 입술. 오, 점점 보인다. 마을이 보여. 잉카인들이 살던 저 마을이. 우리도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안 믿겨요. 어떻게 이게 기원 전에 저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아직까지도 진짜 이게 7대 불가사의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스피키잖아. 준이 언니가 한 시간 늦게 출발해가지고 여기 포토스팟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아! 이렇게 돌아오면 돼. 여기가 턱이지? 어. 턱, 코, 이마잖아. 그래서 걔를 세로로 돌리잖아? 안 돌아가? 위에도 계단 같은 게 보이거든요? 보이죠? 아니, 산봉우리 위에 저렇게? 말 돼? 그 당시에 이렇게 멀리, 이렇게 높이 저 돌들은 어떻게 갖고 올라왔으며, 이게 이렇게까지 보존이 되고 있는 건 정말 7대 불가사이네요. 진짜 너무 대단하긴 하다. 와, 어서 가봐야지. 가서 빨리 와야지. 여러분, 이제 마추픽추 마을로 입성을 합니다. 자, 마추픽추 마을로 갑니다. 입성. 와. 아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거를 어떻게 이 높이까지 데리고 온 거냐고. 요 아이들을. 와. 아니 주변에서 이 많은 돌을 이렇게 정교한
와. 이게 만 년 전에, 기원 전에 흐른 물이 아직까지도 흐르고 있는 거랍니다. 그때의 수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 되냐고. 와. 한양이 먹어볼래? 컵도 시원해. 이거지. 이게 바로 아이스커피지. 아, 여러분. 샐러드 비주얼. 아니, 무슨 국밥이야. 국밥보다 커. 대박이다. 여러분이 본 것 중에 순위를 매긴다면 마추픽추는 몇 위야? 어렵다. 나는 우선 우윤희를 이겼어. 나한테는. 우윤희 이겼어. 나 솔직히 말하면 우윤희가 좀 아래야. 나도 조금 그러긴 해. 나는 지금 빙하랑 피츠로이 사이에서 지금 대타하고. 그러면 빙하와 피츠로이 둘 중에 하나는? 빙하. 빙하? 언니는? 근데 얘는 비가이스를 했고 우리 안 했기 때문에 얘는 트레킹을 했고 우리 안 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 빙하와 마추픽추. 난 빙하. 오. 마추픽추 어쨌든 산 안에 있는 건데 놀랍긴 한데 굳이 두 개 중에 너 먹을래? 난 빙하 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두 개, 너 두 개밖에 못 봐. 안 본 상태야. 너 안 본 상태인데 먹을 거야 이러면서. 난 빙하 볼래 이럴 것 같아. 너무 아쉽지만. 나는 마추픽추. 아 진짜? 거의 지금 베스트 너무 넘버원으로 된 것 같기도 해. 나한테는 너무 대단했어. 그냥 그러니까 계속 말이 안 되는 약간 수언니가 외계인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말이 안 되는 풍경을 눈에 본 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마추픽추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봐서 너무 신기했어. 아, 근데 여기서는 어제 온 길이 이런 길이었구만. 저는 이제 쿠스코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러 왔습니다. 마추픽추 관광까지 잘 무사히 마쳤고 아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When I started, I'm a hometown hero, that's a fight that I came, but I never knew if it would fall into place. I became what I want.